안녕하세요, 이브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랍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랍스터의 꼬리고, 자, 이게 얼굴이고, 예, 더듬이라 보시면 될 것. 자, 이건 찌개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풍선 3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다 260 풍선입니다. 바람은 끝에서 손가락 9개만큼 남겨주세요. 자, 주입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입구는 손가락 딱 맞춰서 이제 3개 딱 맞춰서 작게 3개만 만들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 다음 주입구를 잡고 길게 길이가 손가락 5개만큼의 길이에 이 부분이 랍스터의 손이 되는 부분입니다. 손이 되는 부분을 길게 해서 꼬아서 같이 걸어주시고 핀치를 하나 걸어주세요. 다음은 네. 자, 손가락 3개만큼의 방울을 만들어주시고 다시 핀치 하나 걸어주시고 다음 손가락 4개만큼의 방울을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핀치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이제 한 개 더 똑같은 걸 한 개 더 만들어야 됩니다. 작은 방을 만들어서 집게를 만들어주세요. 만들고 김치를 걸어주시고 작은 방울 하나 그리고 다시 핀치 한 개 손가락 4개만큼의 방울 하나 다시 핀치 하나 걸어주시고 이 핀치를 끝에 두 개를 잡고 함께 꼬아주셔야 됩니다. 그 꼬아주는 부분이 바로 이 랍스터 입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개를 잡고 함께 꼬아주세요. 다음은 손가락 5개만큼의 방울을 이제 같이 잡아주세요. 자, 이제 또 같이 잡으셔야 되는데, 작게, 이제 방울. 자, 이제 다리가 된 부분이죠. 자, 이걸 만들겠습니다. 방울 잡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길이가 가장 많이 남는 부분. 자, 이쪽 부분을 이용하셔서, 자, 이 반대로, 자, 이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쭉쭉쭉 해서 넘어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자, 똑같은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자, 다시 방울 만들어서 이쪽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이걸 똑같이 자 이걸 반으로 넘어가서
넘어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자, 한 번 더. 같이 잡아주시고. 이 긴 부분을 이용하여. 자, 바늘. 바늘 넘어가서. 처음으로 들어와 꽈줍니다. 자, 돌려주시고 이 작은 부분을 끝을 잡아서 딱 걸어주시고. 자, 이쪽 부분 크기 똑같이 맞춰주셔야 되죠. 자, 크기 똑같이 맞춰주시고. 거의 맞네요. 네. 크기 같이 맞춰주시고. 같이 오리꼬기 소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에이스 했다. 이건 지금 맞는데, 편집에 있네. 자, 이제 남은 포사 하나로 조금만 잡아주시고. 이 정도. 자, 보면 손가락 다섯 개. 손가락 다섯 개 정도 크기만큼 잡아주시고, 최대한 끝쪽을 해서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 바람을 쭉쭉 밀어주세요. 쭉쭉 밀어주시고. 자, 중심을 딱 잡아주셨으면은 이제 바람이 안 빠져나도록 이쪽 부분을 살짝 꼬아주시고. 꼬아주시고 꽉 잡으신 상태에서 바늘 꼬아주세요. 자, 바늘 꼬신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걸어 보겠습니다. 걸어 주시고, 이걸 살짝 이 부분을 살짝 밀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라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